1회 때 뵙고 또 이렇게 마지막 강의 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의 주 전공이기도 한데요. 저널리즘 마켓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두 개 크게 해서 디지털 뉴스 시장하고 혁신 저널리즘과 저널리즘의 변동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기쁜 것은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더 이상 저널리즘과 관련된 글을 쓰지 말아야지 할 정도로 저널리즘에 대한 비판성 글만 써왔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이런 것을 바꿔내려고 하는 흐름들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들이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저도 이제 네가티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파지티브한 어떤 면들도 얘기할 수 있게 돼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면들이 현재 특히 북미권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하고 있는 새로운 저널리즘의 어떤 흐름들은 무엇이고 그것이 주는 비판적인 어떠한 저희들에게 어떤 성찰이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첫 시간에도 했던 표현입니다. 이 문화적인 혁명은 기술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새로운 비헤비어, 어떤 새로운 습관들을 받아들이면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했어요. 이 첫 번째 문제와 관련돼서 처음에 이제 아이폰이 그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가 나왔을 때 독일의 악셀 슈프링어라는 대단히 큰 미디어 기업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넘버2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만 해도 2조 유로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 대단히 큰 회사죠. 근데 거기에 있었던 마티아스 데프너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퍼블리셔들은, 우리 언론인들은 에브리데이 스티브 잡스에게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된다. 드디어 우리 언론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저 공짜 뉴스만 보던 저 이용자들을 버리고 이제 유료 앱을 다운받아서 언론을, 뉴스를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걸 만들어준 스티브 잡스한테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메시지와 함께 전 세계 모든 언론사들이 앱을 만들었고 우리나라 국내 언론사들도 앱도 만들고 아이패드 앱도 만들고 안드로이드 앱도 만들고 아이폰 앱들도 만들었지만 성공적으로 앱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연합뉴스라든지 몇 군데는 속보성 기사 때문에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다들 네이버 앱과 다음 앱을 까셔서 보시는 그러한 그 소비하는 이러한 형태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으면서 사실 그 스티브 마티아스 데프너가 얘기했던 그러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겠지만 새로운 비헤비어에 의해서 무가지 신문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한정 신문 정도 빼놓고 과거에 여러분들은 몇 년 전 기억하시겠지만 지하철 탈 때마다 무가지 신문 나눠주고 타면은 그 할아버님께서 봤던 무가지 신문을 주워가시고 그런 문화가 없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뉴스를 보는 습관이 생겼다는 거고 그 습관 속에 무가지 뉴스는 이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어나지는 거고 가판대에서 지금 최근에 주간지하고 일간지 판매량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드디어 더욱더 스마트폰이 신문사를 사실상 옥죄고 있는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모바일에서의 뉴스 소비 습관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퀘스천. 그리고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뉴스 시장에서의 질문은 뭐냐면 종이신문과 디지털 뉴스는 같은 성질의 상품입니다. 그리고 종이신문 시장과 디지털 뉴스 시장은 같은 시장입니다. 과연 상품과 시장이 같다라면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겠지만 상품도 다르고 시장도 다르면 시장 전략도 달라야 되고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착시현상이 일어나냐면 같은 컨텐츠다 보니까 같은 시장이라고 착각하시는 거죠. 종이신문에 썼던 기사를 모바일에도 올리고 PC에도 올리시니까 이거는 동일 상품이라고 착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경영학적으로 볼 때나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동일 상품도 아니고 동일 시장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이신문의 시장적인 로직으로 또는 방송시장의 전통적인 지상파 방송시장 로직으로 모바일 시장에 접근하시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상품과 시장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시장 전략을 도출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호주에 있는 한 학자가 뽑아냈던 신문의 몰락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종이신문은 소멸의 역사적인 프로세스로 저는 진입했다고 보고요. 그건 저는 더 이상 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망할 것이냐 봤을 때 재밌는 것은 미국의 2017년에 종이신문이 사라집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죠. 이건 하나의 예측이니까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영국이 2019년, 그런데 이제 한국은 어딨죠? 저기에. 예, 사우스 코리아. 예, 2026년. 2026년까지 여기 기자분들 계실 텐데 종이신문 기자분들은 자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일본은 더 늦어요.
근데 왜 이런 현상,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질문 던지고 싶은 건 왜 미국이 먼저 망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대체하는 혁신의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종이신문을 대체하려는 디지털 저널리즘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기서 이제 변수들을 작동을 했던 이유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노베이션의 그 능력들, 높은가에 따라서 빨리 다른 산업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늦습니다. 혁신 능력이 늦다라기보다는 거기서 갖고 있는 종이 매체의 강력함들, 아직까지 일본은 잡지시장과 종이신문이 대단히 큰데요. 그런 나라는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중간쯤 평가받고 있는데요. 항상 카니발리제이션 하는 어떤 시장들이 있으면 혁신 능력이 어느 쪽이 더 센가에 따라서 시장은 빠른 속도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종이신문은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고 있겠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뉴스 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종이신문은 도달거리에 기초한 매체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온라인 저널리즘도 요즘 UV라든지 PV라든지 어떤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고요. 그리고 도달거리에 기초한 판매 수익에 의하고 광고 수익에 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1990년대까지 대단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 1980년대 초반에 마진율이 25%가 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신문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찍어낸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즉 뉴욕타임즈 25%의 기업 수익률이라는 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경영학적으로 볼 때는 현대자동차가 10%를 넘지 못합니다. 매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7%에서 8%만 해도 막대한 이윤들을 맞아낼 수 있거든요. 순이익률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글도 여기 계시고 네이버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수익률이 보통 20%를 넘어서죠. 이러면 사실은 떼돈을 벌기 시작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20%안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확하게 수치마다 좀 다를 텐데요. 그러니까 애플이 20%를 넘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IT 기업들이 수익률이 어떤 데는 40%를 넘어섭니다. 이거는 기업으로서는 이런 시대가 없을 정도로 좋았던 황금 시대였고 뉴욕타임즈가 1990년까지 그렇게 급격한 빠른 속도의 그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인 거죠. 도달거리도 중요하죠. 즉 80년대까지 90년대 중반까지 뉴욕타임즈를 통하지 않고서 또는 한국의 언론을 통하지 않고서 한국의 지상파를 통하지 않고서는 현대자동차가 신차를 내놓고도 국민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즉 미디어를 통해서만 자신들의 메시지가 확산될 수 있었기 때문에 미디어의 파워는 대단히 컸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생산함수를 종이신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흔히 말하는 파지티브 규모의 경제, 긍정의 규모의 경제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함수를 볼 때 긍정의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 즉 A가 자동차를 100대 생산하는 기업이고 B가 자동차를 100대 생산하는 기업인데 합병을 하면은 300대가 생산되는 것. 이런 것을 전형적인 규모의 경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동일 비용에서 많이 생산되거나 또는 동일 아웃풋이 적은 비용으로 생산되는 것을 보통 규모의 경제, 파지티브 리턴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생산의 대형화를 알 수밖에 없는 거죠. 합치면 합칠수록 세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언론사의 판매 부스가 또는 저기 그 찍는 양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높은 고정 비용을 만들어내는 거죠. 높은 고정 비용, 즉 윤정기입니다. 즉 중앙일보가 지난번에 베를린 판형을 바꿨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하나의 윤정기를 바꾸는 데 그 정도의 돈이 드는 거고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자, 윤정기를 살 수 없거나 구매할 수 없거나 윤정기 비용을 감당을 못하는 사람은 시장 진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높은 시장 진입 장벽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 언론사의 비용으로 볼 때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물류 배달 비용이죠. 찍혀가지고 배달 체계에 의해서 배급소로 가고 하는 이 물류 배달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의 입장은 뭐냐면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경쟁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언론재단에서 배달 비용을 지금 간접 지원하고 있죠, 정부가. 그래서 배달료라든지 또는 배달에 쓰여지는 그 물류 비용에서의 부가가치세 인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현재도 정부가 종이신문 위주의 경쟁 활성화 정책을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펼치고 있습니다. 즉 이걸 통해서 하려고 했던 뭐냐면 좀 시장 진입 장벽을 조금이라도 낮춰줘서 원론은 어떤 특정 언론사를 지원해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론 다양성을 증가시키려고 했던 원칙적인 경제 원칙에 출발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어느 모기업의 그 언론사 컨설팅에 들어갔을 때 재무제표를 봤어요. 이건 제가 보기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데요. 종이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용 구조의 60%를 윤정기역 인쇄비용과 물류비용에서 만들어집니다. 사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3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한 거의 50%가 넘는 비용들이 인쇄비용과 물류비용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규모의 경제 산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규모의 경제의 이 생산함수의 특징은
이 높은 고정 비용 때문에 어느 이하의 생산량을 못 맞추면 그 전체 생산 함수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하나는 그 경쟁자를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힘도 갖고 있지만 자신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판매량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금만 판매량을 유지해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생산 함수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함수가 작동하지 못하죠. 대표적인 예로 지금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드룩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윤전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 기업들은 일본하고 독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하이델베르크 이제 시장 넘버원인데 거기가 요즘 최근에 이제 도산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한 10년마다 한 번씩 언론사들이 윤전기를 교체해 줬는데 10년이 지나도 교체하지 않는 겁니다. 가능하면 수리해가지고 15년을 끄는 거고 16년을 끄는 거죠. 제가 여기서는 오늘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롤백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플래닝이라고 해서 철수 계획이 들어갔습니다. 15년 정도의 텀을 가지고 종이신문산업에서 철수하겠다고 하고 그냥 바로 그 다음날 접는 건 아니죠.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종이신문에서 디지털 시장으로 이제 무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여기서 윤전기 교체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윤전기도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그 생산 함수이기 때문에 주문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생산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윤전기 가격이 높아지는 거고 또다시 윤전기 가격이 높아지니까 교체하려는 사람들은 교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고 이러면서 악순환이 이미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종이신문의 어떤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될 것은 종이신문의 그 위기가 일시적인 위기인가. 자, 일시적인 위기라고 생각하고 지난 프랑스 대통령이 이름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데 그 올란드 말고 그 전에 있던 사람이 이제 했던 정책이 뭐냐면 이건 일시적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문 종이신문사에다가 국가 지원비를 줬죠.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신문을 구독하면은 그 비용을 정부가 대줬습니다. 저는 뭐 고등학생들이 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 부모들이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그런 식으로 종이신문에 대한 지원을 하죠. 일시적 위기입니다. 하지만 구조적 위기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종이신문이 역사적으로 사라지는 과정이라면 여기에 대한 정부 정책도 종합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지금 언론사의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 중에 그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작진들. 제작진이라는 것은 조판을 넘어서서 이것을 인쇄하는 과정에 계시는 그쪽의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형 언론사는 이사직급으로 입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에게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 대단히 두려운 일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부 정책들이 개입해줘서 나름대로 마찰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하튼 정부 정책을 위해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핵심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종이신문의 위기가 일시적 위기인가 아니면 구조적 위기인가 이런 부분 그리고 뒷부분에도 보겠지만은 방송 뉴스 시장도 지금 현재 유사한 상황으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그려봤던 그림인데 제품의 특징을 보면은 상품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종이신문은 보통 번들링 상품이다. 번들링의 끝판왕은 역시 MS의 오피스죠. 즉 워드를 쓰는 사람이 있고 파워포인트 쓰는 사람이 있고 엑셀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죽었다 깨나도 뭐 엑셀은 쓰진 않지만 예를 들면은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번 기회에 엑셀까지 같이 사면 좀 싸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섞어 사게 된 거죠. 우리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뷰어로만 우리 오피스를 쓰심에도 불구하고 입력까지 가능한 것까지 사드리고 뭐 이런 식의 어떠한 하는 이유들은 번들링의 그런 거죠. 즉 종이신문은 제가 저희 집에서 만약에 종이신문을 구독하면 저는 예를 들면은 경제면을 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저희 어머님은 정치면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저희 아버님은 문화면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서로 다른 니즈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생산 함수에 있어서 사회부 출입 기자분을 제가 평가 저하려는 건 아닙니다. 사회부 출입해가지고 썼던 기사의 생산 비용과 이라크에 지금 특파원으로 가가지고 지금 전쟁의 그 포화 속에서 또는 시리아에 가가지고 찍어온 기사의 생산 비용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들링이기 때문에 묶여 들어가는 거죠. 묶여 들어가서 하나의 신문으로 판매가 되는 겁니다. 즉 각각의 개별 아티클 당 비용 대비 가격이 책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번들링 상품은 대단히 매력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단순한 몇 가지의 단순 생산 비용으로 만들 기사가 단순하다는 건 아니고요. 단순 생산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것에 고급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섞어하더라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머지가 같이 밸류가 업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번들링 상품은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실은 매력적인 구조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90년대 그런 상상도 해서 자판기를 만드는 어떤 기업도 있었어요. 즉 문화면은 조선일보 나오게 하고 경제면은 뭐 매경 나오게 하고 정치면은 경영 나오게 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골라가지고 바로 누르면 인쇄기가 쓱 해서 인쇄 나오는 기계를 지하철에 깔자. 그러다가 물론 이제 파산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좀 골라보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상상을 했던 기업들도 과거에 유럽에는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번들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티클마다 분리되면서 스스로 소비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무슨 입장이냐면, 아니 내가 왜 소비자 입장에서도 뉴욕타임즈 기사를 읽는다고 해서 내가 일반적으로 사회면이나 우리 주말에 뉴욕에서 이뤄졌던 일들에 대한 기사와 이라크 기사가 분명히 다른데 왜 동일한, 여기 이거는 60센트고 이것도 또한 60센트고 뭔가 좀 이러한 혼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근성 부분에서도 당연하게 이제 패키지 프라이스로 해서 아티클마다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반드시 구매를 다 해야만 하는 이런 가능성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가 이건 제가 이제 경제학 이론에서 가져온 건데 호텔링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정치학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비용은 생산할 때도 발생하지만 소비할 때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소비할 때 발생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A라는 신문을 정기구독을 하다가 B라는 정기구독을 하게 되게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업이나 이런 데서 신문을 6개씩 5개씩 구독하지만 일반 평균적인 가정은 신문을 하나를 구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신문 한번 사절하려면 신문 사절, 절대 사절, 죽인다 살린다 이렇게 해놔도 사절이 잘 안 돼요. 그리고 1년 텀으로 갑니다. 그건 뭐냐면 신문이 다른 A라는 신문을 보다가 B라는 신문을 보러 가는데 많은 교체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소비자에게 부담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체 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은 분절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을 쓰다가 안드로이드 폰으로 잘 못 가는 이유는 또는 안드로이드 쓰다가 애플을 못 가는 이유는 앱스토어에서 사놨던 자기 앱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결정을 하는 거죠. 초기에는 그럼 물론 이걸 락인 이펙트라고도 얘기를 하, 잔돈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하나의 교체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앱스토어에서 샀던 수많은 유료 앱을 10개를 갖다 다 버리고 구글 스토어에 가니까 또 사야 되면 사람들이 싫어, 힘들어하는 거고 구글 스토어에서 샀던 앱을 10개를 버리고 앱스토어 가기는 어려워진 거죠. 락인 이펙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호텔링의 이론에 따르면 교체 비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장을 분절시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클릭 하나만으로 제가 한겨레 신문을 보다가 조선일보를 볼 수도 있고 뉴욕타임즈를 볼 수도 있고 르몽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전혀 소비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모든 공급자가 소비자를 한 지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공급 과잉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이거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면 해변가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고 B라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가정을 하죠. 똑같은 맛입니다. 똑같은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100m라고 있으면 여쪽에 있는 해변가에 놀러 온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를 가겠죠. 왜? 여기 간다는 건 자기에게 소비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겁니다. 더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물론 전제는 있어요. 여기 이쁜 남자나 이쁜 여자들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걸 빼놓고 순수하게 아이스크림만을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지 않고 반드시 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소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비 비용이 적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분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림 A가 생각하는 거죠. 이게 좀 바퀴가 있으니까 내 아이스크림 가게가 해변가에 있는 거니까 저쪽으로 살짝 조금만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25m에 있다 29m로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주황색 영역에 있었던 손님들은 여기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리로 이동하게 되죠. 이런 쪽으로요.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의 시장이 커집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그 B라는 가게 주인이 갑자기 손님이 왜 줄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뭔가 얘가 가까워졌다는 걸 느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가 살짝 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궁극적으로는 붙어버린다는 거죠. 즉 공급자가 한 곳에 모여버리게 되는 시장이죠. 이거를 호텔링이 경제학 이론을 했는데 이걸 정치학에서 발전시킨 것이 흔히 말하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선거 때는 정책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난 대선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정책 이념과 떠나서 공약이 비슷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즉 이렇게 되게 되면은 소비자에게서는 동일한 이 가게를 가나 이 가게를 가나 동일한 여기서 있는 사람이 물론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이런 쪽으로는 A나 B나 상관없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비용 면에 있어서는 동일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집니다. 온라인 뉴스 시장이 그렇다는 거죠.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접근 가능하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공급자를 한 시장으로 다 불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공급 과잉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처음에 독일에 97년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 이제 독일 총학생회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을 만들어주고 신문을 구독을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는 중앙일보하고 한겨레신문을 구독을 해줬습니다. 한 일주일 뒤에 옵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있는 걸 못 읽어요. 거기도 유학생에도 계열이, 수직 계열이 있어가지고. 먼저 오신, 유학 오신 분들은 일주일 전 거를 읽고, 저는 한 2주일 전 거, 3주일 전 거, 그것도 쪼가리로 막 이렇게 막 이미 막 찢어가신 거. 그러니까 접근성이 되게, 거기선 제가 호불호를 따질 수 없어요. 중앙일보나 한겨레나 남아있는 건 무조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클릭 하나로, 그러니까 자랑이, 클릭 하나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한국에 접속할 수 있을 때, 저한테는 제가 좋아하는 것, 그 수많은 것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힘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시장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에서 번들링과 언번들링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거기서 패키지 프라이스를 쓰는 것처럼 시장 자체도 다른 시장을 갖게 되는 거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생산함수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긍정의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것이 종이신문이었다면, 온라인 뉴스 시장에서는, 온라인 시장은 흔히 말하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줬었던, 그러한 진입장벽을 만들었었던 윤정기와 운반비용이 탈락되면서 사실상 규모의 경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죠. 내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언론사가, 우리는 하루에 기사를 30개 생산하는 언론사와 300개 생산하는 언론사가, 예를 들자면 네이버에 뭐 유통을 시키던,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통을 시키던, 또는 검색을 통해서 유통시키던, 우리는 우리가 생산한 것만 잘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30개를 만들기 위해서도 300개를 만들기 위해서도 윤정기가 필요했었고, 유통 시스템이 있어야 됐고, 배달 시스템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이 무너진 거고, 진입장벽이 무너지니까 공급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도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서 일어나겠지만 97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언론사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공급자는 늘어나는 거,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왜? 시장을 분절하면 되니까요. 근데 시장을 분절했던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단일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요즘 버즈피드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버즈피드가 최근에 독일에다가 지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스라는 그러한 20대들이 많이 보는 뉴스 사이트만 해도 2-3년 후에 이제 자신들이 CNN이 되겠다고 하면서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뉴스 만들면 프랑스어, 독일어, 그 다음에 포르투갈어가 같이 나오고 있죠. 언어적 장벽도 붕괴시켜버리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시장의 단일화가 전세계적 단일화가 됩니다. 심지어는 조금 다른 말이면, 지난번에 한 인터뷰를 보니까 가디언의 디지털 전략 다이렉터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냐면, 10년 안에 전 세계 언론사는 10개 정도로 수렴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가디언이 최근에 호주를 진출했고, 호주에서 진출해서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허핑턴 포스트와 다르게 가디언은 직접 기자들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 마켓을 보는 게 일본 시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일본어를 할 줄 알고 영어를 할 줄 아는 기자를 직접 파견하겠다. 그래서 같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물론 이 오마이뉴스처럼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은, 허핑턴 포스트는 제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글로벌 마켓 시장에 있어서 그 중에 10개 안에 꼭 들겠다라는 전략까지 세울 정도로, 이러한 공급시장의 과열 중에서는 결국은 퀄러티를 잘 만들어내는 자기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지금 시장의 특성들이 종이신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생산함수와 상품의 특성과 시장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경쟁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접근하려고 하는 전략적인 접근 방식도 저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의 다름을 인식할 때부터 저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디지털 뉴스 시장은 공급 과잉과 또한 단일 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급 과잉을 인정한 상태에서 전략을 도출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루퍼트 머독이 얘기해서 유명해진 말이죠. 컨텐츠 스캔이라는 말. 제가 원래 발음이, 영어 발음이 안 좋은데 독일 살면서 더 안 좋아졌는데, 하여튼 이해하시면서 그러시고요. 근데 문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걸 얼마나 공들여서 썼는데, 이걸 취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리서치를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그래픽 작업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킹들이 번주에도 한번 보십시오. 전 소비자한테는 지금 원더풀한 세상입니다. 네이버에 접속하거나 포털에 다음에 접속했을 때 뉴스만 있습니까? 웹툰도 있죠. 매거진도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포털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일반 제가, 여러분들 기자 안 되셨거나 뭐 기자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입장에서는 포털 좋습니다. 들어가면 콘텐츠 많아요. 라이브도 볼 수 있고. 즉 인간의 시간이라는 건 24시간인데 내가 제한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콘텐츠 소비에서 되게 제한적인데, 너무나도 좋은 콘텐츠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걸 위해서 접근하는 비용도 별로 들지도 않습니다. 클릭 몇 번만. 즉
자기만, 우리만 좋은 훌륭한 콘텐츠를 위해서 우리가 최고의 어떤 결정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러한 경쟁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현재 그 시장의 어떤 변화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요. 주로 과거의 이제 생산 방식이 외부의 필진이나 신디케이션 업체를 통해서 뉴스 플랫폼이 생산됐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제가 이제 전통적인 언론사를 1차 뉴스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뭐 어떤 것이 많이 생겼냐면 2차 뉴스 플랫폼이 많이 생겼습니다. 2차 뉴스 플랫폼은 조선일보도 그렇고 한겨레신문도 스스로 이제는 신디케이터가 됐죠. 네이버에 다음에 기사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시 유통만 하는 곳이지만 하나의 2차 뉴스 플랫폼이 됐고요. 2차 뉴스 플랫폼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여기서 판매를 하는 거라든지 또는 신디케이터가 직접 편집해가지고 네이버 뉴스 스탠드를 통해서 이용자를 만난다든지 또는 뭐 구글이라든지 뭐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크롤러에 의해서 수집된 것을 이용자에게 전달한다든지 이런 또는 뭐 미국에는 이제 레딧이라든지 또는 최근에는 이런 것에는 페이스북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직접 이용자가 스스로가 바이럴 효과를 만들어내서 자신의 SNS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블로그에 쓰면서 다시 다른 이용자를 불러내서 이러한 전반적인 유통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셔야 될 것은 1차 뉴스 플랫폼 제가 하나로 썼지만 이것이 공급과잉 이르면서 수없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2차 뉴스 플랫폼의 플레이어들은 매우 제한된 숫자입니다. 시장에서 일종의 이게 이제 병목 현상을 만들어내는 건데 생산자가 대단히 많고 유통자가 예를면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몇 개로 수렴되면요 유통업자가 전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됩니다. 이거는 어떠한 경제가 일어나서도 부정할 수 없는 힘인 거죠. 즉 공급자는 많은데 궁극적으로 소비자하고 접점을 만들어내는 접점 지역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접점이 막강한 파워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90년대 말에 독일 도이치텔레콤이 민영화를 합니다. 우리식으로는 KT가 민영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민영화를 하는데 어떻게 민영했냐면 소비자 단에 연락하는 단말기 시장을 민영한 게 아니라 저 예를 들면 서울과 광주를 연결하는 것,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것만 민영을 시켜주고 실제로 고집에서 그 골목길에서 나와서 집에다 단자를 연결하는 건 도이치텔레콤이 끝까지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가격 협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그거를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다폰이 이제 독일에 들어가더라도 그 단자는 그 도이치텔레콤에서 연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늦장 부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가격을 인상해 달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급행률을 요구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영을 할 때 인터넷선 알아서 그냥 파가지고 들어가게 해줬던 거. 즉 병목 현상을 없애준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시장이 구조적으로 병목 현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소비자들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효용을 왜곡시키는 이러다 보니까 포털과 뉴스 서비스 생산자의 갈등이라는 것은 되게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작년에 있었던 그러한 네이버하고 다음과 우리나라 언론 간의 어떠한 경쟁 갈등들 이상하게 해소됐지만 그거는 저는 다시 내년, 내후년에도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구조적 성격이 공급과잉과 2차 뉴스 플랫폼의 소수자 2차 뉴스 플랫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이버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글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그 언론사들이 페이스북을 선택합니다. 근데 결국은 페이스북이 최근에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노출력들이 많이 변화됐죠. 즉 뉴스 플랫폼 사업자가 2차 뉴스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조적인 특징이고 이용자도 예를 들면은 히오시만이 주로 얘기했죠. 이용자가 1970년대 할 수 있었던 거는 엑싯 보지 않거나 보이스 항의 전화하거나 아니면 충성돼서 로열티하게 그 브랜드에 충성하거나 이거 세 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방송 시장을 보면서 표시만이 얘기했던 건데 요즘 이용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적극적인 뉴스 발굴을 하고 알란 러스브리츠 제가 보기에는 현존하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최고의 편집장입니다. 가디언의 편집장이고 이 사람이 편집장이 됐을 때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가디언 건물의 중심을 없앴습니다. 우리의 컬처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언론사에서 어떤 기자들도 종이신문을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이 러스비치가 했던 대단히 큰 혁명적인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 철저하게 가디언을 디지털로 바꿔내고 있는 그 힘들을 문화적인 그 사람의 계정 중에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디지털로 가기 위해서는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문화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과거에는 결국은 공급자가 하는 거죠. 정하는 거죠. 오늘 1면 뉴스는 이거야. 2면 뉴스는 이거고 3면 뉴스는 이거야.
그 다음날 1면 뉴스는 이거고 2면 뉴스는 이거고 3면 뉴스는 이거야. 9시 뉴스나 8시 뉴스면 처음에 당신이 봐야 될 것은 이거야. 그냥 리니어 컨섬션이죠. 1대1로 정확하게 공급자가 정해준 것을 소비자는 소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러스브릿지가 얘기하는 것은 이 카라반이 떠난 이후에도 저널리즘이 다 떠난 이후에도 이건 이제 트위터로 제한돼서 얘기했지만 일반 유저들은 과거의 쟁점들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과거의 쟁점들도 끄집어내서 다시 유행을 시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다시 기사거리와 만들어내고 유저 스스로가 이용자 스스로가 뉴스마저도 다시 쟁점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히로시마니 얘기했던 것하고 다르다. 그리고 유명한 말이죠. 뉴스가 중요하다면 it'll find me. 이건 제가 여러 군데 인용을 많이 했던 건데 이거 사실은 뉴욕타임즈가 2008년이었죠. 오바마 당시 1기 대통령 되기 전에 당시에 그 젊은 층의 뉴스 소비 습관이 어떤지를 뉴욕타임즈가 특집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FGI 그 인터뷰에서 한 뉴욕에 있는 여대생이 했던 말이에요. 너는 어떻게 뉴스를 소비하냐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여대생이 뭐라고 했냐면 뉴스가 중요하면 과거에는 내가 뉴스를 찾아갔다면 이제는 그 뉴스가 이를 파인 찾아온다. 왜? 나는 관계망 서비스 있기 때문에. 나의 친구들이 추천하는 것을 나는 보고 나의 친구들이 공감하는 것들을 나는 함께 보고 그러니까 뉴스의 소비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오늘 말씀했던 유비에이비어.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이미 맹아적인 형태였지만 2008년에 이를 파인이 내가 뉴스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뉴스가 나를 찾아오는 이러한 변화들까지 나타나면서 이용자의 역할까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입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국 저널리즘의 위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외부적인 요구는 저는 광고하고 독자의 감소, 이것이 이제 악순환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고 여론 주도권의 상실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기억나는 거는 친구들하고 뭔 얘기를 했었냐면은 오늘 이 사건은 내일 조선일보가 1면에 어떤 식으로 제목으로 다룰까 이런 거 맞춰보고 맨날 틀리고 해서 했는데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라는 거죠. 아젠다 세팅을 하는 지금도 있습니다. 뭐 지금도 대단히 갖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고요. 뭐 예를 들면은 몇 년 전이 2년 전이었나요? 결혼식 문화를 좀 이렇게 너무 낭비 문화를 하지 말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플랜카드 달았잖아요. 건전한 결혼 문화 뭐 이렇게 하면서 경찰서에서. 아젠다 세팅 능력이 아직도 대단히 크다는 거죠. 과거에 근데 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지금 대문짝만하게 자기네 신문사에는 일면에다가 빨간 글씨로 그냥 45도트로 그냥 60도트로 이렇게 해서 크기로 했는데 오늘 네이버에 갔더니 김연아 그거에 밀려가지고 거기는 진하게 해주고 자기네는 9도트로 해가지고 뭐 이걸 해버린다. 그건 대단히 자존감이 상하는 겁니다. 에디터들에게는 여론 주도권을 자기네들이 상실당하고 있다는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시간 국정을 어떻게 김연아를 지금 이기겠어요. 어떤 뉴스가 나와도. 자기네들이 그거를 만약에 일면에 다루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뉴스 밸류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론 조도권이 상실됩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 중복과 공급과잉. 뭐 이거는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한국에 나쁘게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약점의 연결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보험성 광고죠. 지금 현재 사실은 종이신문은 광고의 이펙트 면에서는 대단히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고가 실립니다. 뭐 CJ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계속해서 시리즈를 했죠. 창조경제를 축하합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광고를 하는 거. 다 이게 보험성 광고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삼성과 현대자동차에 대한 광고 오전율이 가장 높은 신문사가 한겨레하고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매체의 파워가 조선일보나 MD보다 약하다 보니까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제가 이거는 뭐 경제신문사 이렇게 얘기하면 하여튼 언론사 사장님하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닷컴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그거 뭐 이렇게 개혁안 가지고 기획안 오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갖고 씨름할 바에야 자기가 솔직히 말해서 기업 회장님하고 식사 한번 하면은 그 다음날 광고가 들어오는데 이게 훨 낫다. 근데 제가 봐도 훨 나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건 비즈니스잖아요. 이것도 기업이라면 내가 막 조직개혁 해가지고 했더니 매출을 1억 떨어지거나 1억 겨우 올랐는데 내가 누구랑 가서 식사 한번 하면 골프 한번 치면은 1억이 들어오는데 바보가 아니고서야 뭘 택하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이렇게 기업이 유지되다 보면은 혁신할 수 있는 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내부로 볼 때는 이걸 막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저는 어떤 정책 성향을 떠나서 모든 기업이 혁신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언론사가 보수적이건 진보적인건 저널리즘에 충실하고 성찰하면서 저널리즘의 가치를 이룩하길 바라는데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즉 저널리즘적인 어떤 상품 밸류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관계망을 만들어내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 이득이라면 인간의 경제적 동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라도 제가 사장이라도
식사하고 골프 치는데 집중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저널리즘의 힘을 파괴시킨다는 이것이 저는 이제 약점의 연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부적으로 볼 때는 기자 전문성의 위기, 뭐 이거는 저는 뭐 출입처를 없애려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 그건 이제 강제적으로 국가 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출입을 하게 될 경우에 소스가 동일합니다. 소스가 동일해지면은 차별화된 컨텐츠를 만들기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글을 잘 쓰시는 기자분들이 있고 못 쓰시는 기자분들이 있고 취재를 잘하시는 기자분들이 있고 못하는 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두가 동일한 그러한 출입처 중심주의의 그러한 생산 메커니즘은 중복 생산이 있는 이러한 그 시장 환경에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스스로 제거하는 형상이 있고, 또 하나 문화투쟁의 실패, 제가 좀 과격한 용어를 쓰는 거는 한국처럼 사실은 공채가 인정받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저는 하이라키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장에 빠른 속도로 규모가 커지는 조직에서는 하이라키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혁신을 해야 될 때는 하이라키가 혁신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공채의 종이신문 기자가 보통 종이신문 있는 회사에서는 온라인 부장으로 가십니다. 온라인으로 기자로 입사하신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에서는 온라인 부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서는 혁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몇 년 해보다가 지치면. 저는 한번 몇 번 찾아와서 술 한잔 한 적이 있는데, 저는 포털에다 여러분들 그 제목 바꾸시는 분들, 우리 한국의 온라인 편집 기자로 존재하세요. 그분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분들이 즐거워서 충격 혹 그녀의 기체 쓰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얘기하기엔 자기는 술을 안 먹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기자로서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조중동에 계셨던 분이고, 마찬가지로 한계를 경영해도 있습니다. 술을 먹지 않고서는 자기는 도저히 이런, 왜 충격 혹 안 하면은 위에서 그걸 커팅 당하거든요. 하루에 몇 개는 충격 컷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바꾸고 싶어 해요.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임도 만들었어요. 모임 만들어가지고 후원받으러 다녀가서 행사도 하고 MT도 가고, 저랑 만나가지고 같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같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죠. 권력이 힘이 없으니까.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노베이션 능력이 미국보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노베이션을 막아내는 하이라키가 혁신들을 지금 제어하고 있는 슬픈 현실들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개발자 입장에서 볼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대단히 큰 모질라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되게 큰 저널리즘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저널리즘 핵데이를 해요. 거기서 1등한 사람들은 엄청난 상금을 받을 뿐더러 바로 뉴욕타임즈로 직행해서 취직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의 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저널리즘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널리즘, 언론사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면서 개발하시는 분들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진삼진들이 언론사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제가 안 했지만 지금 가디언의 구조를 보면요. 가디언 기자가 600명입니다. 35만 부 찍어냈는데 종이신문은. 기자가 600명인데요. 개발자하고 디자이너가 400명입니다. 이미 그런 식으로 조직을 바꿔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스브릿지의 목표는 5명 팀당 반드시 개발자 한 명은 있는 조직을 만든다. 취재를 들어갈 때부터 처음부터 개발자하고 상의할 것. 처음부터. 쓰고 나서 어떻게 올릴까가 아니라 취재할 때부터 개발자하고 같이 논의할 것.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표현의 수단들이 어떤 게 더 있는지, 이거에 맞춰서 너네 표현 방법도 바꿀 것. 제가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니까 뭐 이렇게 신방과 수업들 이렇게 학생들 모든 날 이렇게 좀 살펴봐요. 그러면은 기사 작성법이 아직도 수업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과제를 해나가는지 제가 보면은 저도 기가 막혀요. 원고지 3매로 끊는 기사, 5매로 끊는 기사. 이런 식으로 아직도 연습을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도 저희는 아직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 콜롬비아 지금 저널리즘 스쿨 같은 경우에는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이라는 과가 도입이 됐습니다. 아예 개발을, 그러니까 지금 코딩을 같이 배우면서 저널리스트들이 성장하고 있는 이런 문화들도 이미 영국이나 미국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저희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의 어떤 변화들을 저는 한국 저널리즘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위기라는 거죠. 즉 혁신 능력을 스스로 거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떠한 흐름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제 네이티브 애드버타이징이라는 말들이 2013년 되게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네이티브 광고가 있죠. 즉 처음에 이제 네이티브 애들을 사람들이 정의하려고 했던 거는 그냥 트위터나 일반 트윗하고 구별 안 되는 포맷으로 똑같이 광고가 있는 것. 내 친구가 썼던 페이스북 포스트하고 비슷하게 광고의 포스트 형식이 포맷이 있어서 구별이 잘 안 되는 걸 처음에 네이티브 애들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이 네이티브 광고를 첫 시장을 열어봤죠. 지금은 이제 텀블러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뭐죠? 디스커스인가요? 디스커스도 이제 댓글에다가 유사하게 막 들어간다든지 요즘 다양한, 또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네이티브 애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즉, 제가 보는 그러한 필터가 잘 들어가는 사진들 순간에 중간중간에 기업형 필터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낸 걸 네이티브 애들인데, 2013년에 되게 버즈워드로 성장을 했었고, 이제 언론계가 크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입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즈가 들어가기로 결정을 해서 첫 작품을 내놨고, 가디언도 들어가기로 했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들어가기로 하면서 전통적인 언론사들이 그 시장에 들어가면서 이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정의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기사를 보면 13개의 세상을 바꿀 이노베이션 2013년. 그래서 씁니다. 그래서 1, 2, 3, 4, 13개 씁니다. 자, 이것이 기사일까요? 광고일까요? 이거 광고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자면 2033년까지 세상을, 그러니까 빅싱커들한테 물어봤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들이 뭐냐? 퓨처리스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진단하고 있는 2033년까지 바꿀 세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이거 광고입니다. 근데 어떤 특정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뭐 페이스북을 너가 지금 쓰고 있는 습관 중에서 빨리 버려야 될 습관, 나쁜 습관들 이런 거를 13개를 5개를 정리했어요. 이건 버진 모바일에서 물론 스폰서를 된 건데 이것도 광고입니다. 근데 여기 이 기사에는 버진 모바일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또는 이거 검색해보시면, 구글에서 검색해보시면 나오실 텐데 이 21개의 매지컬 포토, 당신이 프랑스를 가면 정말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장면, 이거 제목하고 사진만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 다음에 내가 프랑스 여행 가면은 혹시 프랑스 여행을 가게 되면 꼭 가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 광고입니다. 근데 무려 뭐 공유수가 이거는 13,000 라이크, 뭐 라이크가 엄청나게 붙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건 저런 건 이제 기사예요. 전형적인 기사 같은 스타일. 그 다음에 뭐 US 미니, BMW 미니 같은 경우에는 존재할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매지컬 로드 해가지고 멋진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길들. 근데 거기에 미니는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네이티브 애들의 이제 특징들인데, 뭐냐면 지금까지 뉴스에 이제 들어가서 지금 허핑턴 포스트라든지 미국 허핑턴 포스트라든지 야후닷컴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가지고 피처드라고 해가지고 표시가 돼 있어요. 광고라고 표현을 해요. 스폰서드 또는 피처드라고 해가지고. 근데 들어가면은 그 브랜드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사람들이 쉐어라고 하는 거죠. 이걸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람들하고. 그 정도로 유익한 정보를 주면서 브랜드 광고를 하게 되는 것들이 요즘 이런 것을 새로운 형태의 저널리즘과 결합하면서 나온 것이 네이티브 애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뉴스 스토리텔링들도 이제 고민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성공하고 있는 게 뉴스 버즈피드죠. 버즈피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지금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스폰서드, 그러니까 네이티브 애드입니다. 근데 뭐 제목들에서는 절대 나름 기사하고 차별이 없는 거죠. 물론 비판들도 있습니다만, 현재 버즈피드 같은 경우에는 UV가 8월 달에 8,500만 UV 나왔고, 그 다음에 13년 1월에 1억 3천만 UV 나왔습니다. 대단히 높은 거죠. 비교해 볼까요? 가디언이 4,050. 이게 가디언 역사상 가장 많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평균 3천만 UV입니다. 그러니까 트래픽만으로 따지면 버즈피드는 지금 글로벌 넘버원 뉴스 사이트. 허핑턴 포스트를 응가한 지도 이미 오래됐고, 한국 사회는 많이 안 하는,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저널리즘이 아니냐. 왜냐면 이제 버즈피드에서 유행시킨 것이 바로 리스티클이라는 거죠. 리스트와 아티클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기 싫은 7가지 이유. 뭐, 30이 되기 전에, 40이 되기 전에 꼭 해야 될 10가지.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꼭 해야 될 5가지. 뭐, 결혼하기 전에 해야 될 10가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쓴 거라서 그 제목만을 도입해서 한국에서도 위키트리나 이런 걸 쓰고 있어요. 그런 제목을 써요. 뭐, 서울에서 맛있는 떡볶이집 7개.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리스티클은 사실은 제 것들 하면 되게 고도화된 고민들이에요. 뭐냐면 모바일에서 리스티클을 버즈피드가 생각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람들이 스크롤링을 하다 보니까 글자를 되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티클로 잘라서 반드시 이미지를 집어여줘서 어텐션을 갖다가 멈춰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가 마음에 들면은 그 밑에는 글을 읽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래서 립스틱을 만든 건데 한국에서는 이미지 유치도 않고 막 13개 막 쓰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흉내내시는 건데 립스틱의 기본적인 고민은 뭐냐면 스크롤링에 의한 모바일 소비를 고민을 해서 거기를 끊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즈 이번에 CMS 바꿨죠. 1월에 바꿨는데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는 사진을 작게 하고 터치를 하면 사진이 커졌는데 이제는 가로는 100% 무조건 채우고 넘어가죠. 그런 식으로 사진 이미지를 중간에 글을 읽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호흡의 단계로서 이미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사실은 고민을 해서 만든 거고요. 뭐 이런 부분은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 적었나 안 적었나 미디움 같은 경우 이제 트위터 창업자가 만든 거죠. 미디움 같은 경우는 뭐까지 측정하냐면요. 어떤 글을 사람들이 스크롤링하면서 속도를 측정합니다. 스크롤링 속도를 측정해서 이거는 읽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다. 이거는 읽고 넘어간 부분이다. 측정을 해서 어떤 글을 독자들이 이용자들이 읽지 않는가. 그러니까 측정 기술이 그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 어떠한 길은 읽고 있는가? 이것까지 측정을 해서 미디엄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은 옵티말한 리딩 타임은 7분이다. 7분을 넘어서면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기사 길이다. 근데 뭐 무조건 그렇다고 짧게 쓰라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버즈피드에서 얘기하는 네이티브 헤드는 이런 피처드 파트너로 나오는데 100% 버즈피드의 그 매출 구조는 네이티브 헤드입니다.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거죠. 근데 건당 10만 달러를 받아요. 기사 하나당. 그러면 하루에 10개 받으면 그냥 100만 달러의 매출이 생기는 겁니다. 당연하게 지금 떼돈을 벌기 시작하고 있고 여기 투자했던 소뱅이 손정희 씨도 돈을 좀 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소뱅이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자가 페레츠라고 해서 그 허핑턴포스트의 코파운더죠. 허핑턴포스트의 코파운더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버즈피드 같은 경우에 이제 있고 물론 이제 버즈피드가 이제 저널리즘에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죽기 전에 해야 될 세 가지 이게 무슨 기사냐. 근데 버즈피드가 탐사 저널리즘이 되게 확대돼 있고 되게 유명한 그린월드죠. 그러니까 가디언에 있다가 스노든의 그걸 폭로하고 지금 누구죠? 옛날에 이베이 창업자랑 같이 지금 하나 프로스 미디어인가요? 하나 지금 만들고 있는 거기 참여했던 사람의 독점 인터뷰를 쓴다든지 뉴욕타임즈에서 대단히 유명한 카프만이라는 그 탐사 저널리스트를 갖다가 현재 고용을 해서 저널리즘적인 부분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어버시 되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이 디자인 보세요. 이거 지금 10년 전 디자인이 아니라 지금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허접하기 그런데 뭐라고 패스트 컴퍼니에서 얘기했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되게 감성적인 걸 많이 다루는데 UV가 보면은 작년 11월 8,700만입니다. 이것이 저널리즘이 아니냐 논쟁이 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어버시를 소비하시면 이거 저널리즘 맞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자체 생산 콘텐츠는 전혀 없어요. 이미 생산된 콘텐츠에다가 재가공을 해서 제목과 티저를 있는데 그러면서 왜 이 영상을 봐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적습니다. 근데 이것이 심지어는 레프트 리버럴 쪽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진보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업자가 제가 이걸 맨날 독일식으로 엘리 파리저라고 읽었는데 영어가 지구를 읽으면 다르게 읽더라고요. 그 이 파리저가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죠. 생각 조종자들. 필터 버블을 쓴 사람이고, 무브온 운동을 해가지고 초기 이제 오바마의 당선에 기여를 하고, 백악관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그, 요번에 이제 빅데이터, 저기, 마이크로 타겟팅 그 선거 운동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팀을 구성하고서 이 사람은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해서 자기가, 그 2차 그 재선 선거 때 5월 달에 어벌스를 참가합니다. 미디어가 있어야 된다. 미디어가 있어야 오바마가 재당선을 시대에서 주로 어떤 걸 하냐면 건강 헬스 문제와 복지 문제를 주로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이티브 에이드로 주로 파이낸싱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동영상을 소개를 하면서 처음에 54치고 이걸 꼭 좀 봐라. 왜? 이게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모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맹세하건대 너 이거 54치고 보면 훅 간다. 근데 정말 여보 이거 검색해서 한번 보시죠. 진짜 훅 갑니다. 그렇게 이제 이걸 그냥 이거를 3분 44초로 그냥 유튜브에 올려놨으면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게 하면서 다른 생각을 갖게 해줘야 돼요. 동성애 문제라든지 또는 너무나도 지금 여성의 남극표 이런 거죠. 최근에는 이제 포토샵으로 막 찍어가지고 여자 사진을 너무 이쁘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마치 성형미인을 좋아하게 만드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간단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이제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포장 저널리즘에서 이미 큐레이션 된 것을 큐레이팅하는
이미 작가가 만든 것을 전시회 때, 유형 모마에서 전시할 때 어떤 주제 타이틀도 있듯이 큐레이팅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각광받는 건 요즘 나우디스 뉴스죠. 나우디스 뉴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핑턴 포스트 코파운더가 창업을 한 거고, 뭐 여기도 또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모바일하고 소셜입니다. 자기네들은 이제 모바일 소셜인데 여기 특징은 뭐냐면, 아빠는 CNN 보고 엄마는 허핑턴 포스트 보는데 우린 둘 다 안 본다. 사실입니다. 지금 8시 뉴스나 제가 어제 강의 때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두 강의 합쳐서 했던 150명의 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 8시 뉴스나 9시 뉴스를 규칙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한 명이라도. 지금 20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왜 방송기자가 되려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자기가 보지도 않는 거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뭐냐면 미국에서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그러니까 CNN이나 미국의 ABC나 NBC 방송에 정규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이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뉴스 소비가 몰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짬짬이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짬짬이 보는데 내가 왜 1시간짜리 뉴스를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저도 뭐 그 보면 저희 부모님이나 집에 와서 그 거친 노동을 하고 오셔서 집에서 쉴 때 소파에 앉아가지고 1시간 쉬면서 뉴스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중간중간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맷에 대한 도전도 하죠. 밖에 날씨 막 되게 추운데 밖에 나가서 기자 나와가지고 추우세요. 되게 추워요. 막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찍어내서 90분을 만드냐라는 거죠. 날씨 그냥 춥습니다. 하면 끝나는 걸 봤다. 날씨 더우면 나가가지고 어떠세요? 막 짜증나요? 막 이런 걸 막 인터뷰 막 가짜로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스탠딩업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어떤 방송에서의 밖에 나가서 현장에 하는 거. 이거 미국의 60년대에서 녹화를 못할 때 생방송으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스탠딩업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걸 모델로 들어와서 모든 뉴스폼에다가 기자가 나옵니다. 제가 만져보았습니다. 제가 열어보았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포맷에 대한 지금 도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포맷도 기술에 의해서 제한됐던 포맷이기 때문에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우디스 뉴스 같은 경우에는 6초에서 13초 뉴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즉 그리고 이것을 유통하는 것도 바인이나 인스타그램에다 유통을 시켜낸 거죠. 최근에 나우디스 뉴스하고 미국의 NBC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야, 너네 뉴스 너무 잘 만드니까 우리를 위해서 노래가 좀 만들어달라. 그리고 BBC에서 인스타팩스라고 해서 BBC도 13초 뉴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뉴스 소비 습관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짧게 짧게 보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뉴스 소비를 안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관심이 있으면 검색을 해서라도 그 뉴스를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뉴스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 나우디스 뉴스 같은 거. 우리가 어떤 뉴스를 당신들이 봐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줄 테니까 관심 있으면 더 찾아보시고 관심 없으면 건너뛰으시라. 근데 그걸 우리가 다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일종의 스타트업 형식입니다. 일종의 저널리즘 스타트업들이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면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질문 던지는 것은 전통 방송 뉴스나 PC 중심의 뉴스 사이트가 지속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데 이제 퀘스트는 물론 이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도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퇴지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영국의 이거는 인스타팩스라는 13초짜리 BBC 뉴스입니다. 그리고 뭐 서카드 인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CNN하고 미국의 NBC나 ABC의 TF팀이 끌어졌습니다. 즉 작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모바일로 들어오는 트래픽이 50%를 넘어서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모바일에 좀 최적화된 뉴스를 만들지 않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뭐 인사이드라는 일종의 툴로 같은 개념인데 미국의 CNN, MBC, SBS 그 이런 데가 협약을 해서 만들었고요. 또 서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서카라는 건 개발자들이 만든 건데 뭐냐면 그 객체지향적 뉴스라고 해가지고 개발자분들은 좀 아실 수 있겠지만은 객체지향적 뉴스라고 해가지고 뉴스를 예를 들면 오늘 뭐 속보인 거죠. 김연아 누구랑 연애했다 했다더라. 그러면 제목만 나오고 보통 속보 들어가면은 끝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걸 제가 팔로우하면은 그 제목을 팔로우하면은 그것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가 오브젝트 블록 단위로 뉴스를 공급해 주는 이런 개발자들만 구성된 뉴스 서비스가 있어요. 이러한 서비스들도 미국에 있고요. 사실은 제가 다 소개는 못 드리지만 되게 다양한 저널리즘과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가치는 존재할 수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카 나오네요. 그러니까 서카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즉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뭐 이러한 이 포인트는 이걸 포인트라 그래요. 이 오브젝트를 갖다가 포인트라 그러는데 이러한 최소 단위로 하는 거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건 지하철에서 버스를 기다리면 소비하는 뉴스를 만들겠다. 그때도 사람들은 뉴스 소비를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로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빨리 끝내라고 하셔서. 근데 이런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뉴스 이외에 유통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이거는 이제 퓨 리서치에서 나온 건데 페이스북을 사용하던 아는 분들은 미국 성인의 30%가 올리 페이스북으로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페이스북만 하면 뉴스 소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미국 성인들의 30%입니다. 물론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런 건 논의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그런 현상이고 사실은 허핑턴 포스트라든지 버즈피드라는 것도 대단히 그러니까 즉 극적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2013년 11월에는 허핑턴 포스트가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공유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버즈피드로 바뀐 후에 바뀌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또는 이것이 이제 버즈피드예요. 2012년까지는 구글을 통한 유입량하고 페이스북 유입량이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2012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구글을 통한 뉴스 유입량은 유사하게 진행되는데 페이스북에 그 유입되는 그 뉴스량이 급증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러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충격 고로케가 사실은 정답 맞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이 클릭률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충격, 그녀의 디테일, 끝내주는 디테일, 미니스 같은 걸 올리지 못할 척 짧아, 이런 뉴스 제목들, 이거 소셜에서 여러분들 공유하시겠습니까? 공유 안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건 제가 건너뛰는 건데, 여기 왓슨 유니버시티에 있는 그 교수들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 소셜에서 공유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색을 통한 뉴스 제목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공유할 때부터 공유자의 자존감을 하고 레퓨테이션을 고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뉴스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뉴스 밸류라고 하는 저널리즘적인 그 이론도 사실은 200년도 안 되는 짧은 종이신문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 앞으로 인터넷 뉴스나 디지털 뉴스가 1000년을 가고 2000년을 갈 건데 뉴스 밸류에 대한 정의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학자분들도 계시지만 그렇다가 저널리스트들한테 돌맞아 죽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왜? 공유되는 뉴스에는 뉴스의 패턴도 다르다는 겁니다. 즉, 비판과 분노를 자아내는 것이 검색이나 전통적인 종이신문의 트래픽을 만들어내는, 뉴스라고 한다면, 공유되는 뉴스는 파지티브 프레이밍,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인 프레이밍으로 인간의 어떤 아름다운 면모라든지 감동을 주는 문명이, 즉, 언론으로 치면은 주말판이 월화수목 금금금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계속 전달되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바일 트래픽이 PC 트래픽 초과한 지 오래됐습니다. 또 하나 이건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뉴욕타임즈 편집국에서 고민을 했던 건데 뭐냐면 아침 시간에 일어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으로 가장 뉴스를 많이 소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트랜짓, 즉 이동하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으로 압도적으로 뉴스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 PC로 많이 보고 점심 시간에 스마트폰, 오베이거. 자 그러면 여기서 편집국이 던진 질문은 뭐냐면 이 시간에 퍼블리싱하는 뉴스는 스마트폰하고 태블릿에 최적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시간에는 절대 PC용 뉴스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좀 더 PC에서 많이 소비될 수 있는 뉴스를 만든다. 점심시간에 떼서 만약에 뉴스를 선보할 때는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뉴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저녁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소비될 수 있는 뉴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디바이스에 맞는 뉴스를 만들자. 이러한 부분들도 요즘 고민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마켓 세그멘테이션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전통적인 어떤 마켓 세그멘테이션은 정치 성향별로 세그멘테이션을 합니다. 조선일보는 보수적이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수장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한겨레나 경향은 좀 진보적이라고 그러고 한국일보는 중간에 리버럴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즘 JTBC가 조금 리버럴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보수시장이 조금 작기 때문에 맨날 3사가 터지게 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확대하려는 거고 이런 전략들이 좀 존재하는 거죠. 전통적입니다. 새로운 흐름은 세대별 세그멘테이션이죠. 자, 제가 이걸 좀 보는 건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저는 망하진 않겠지만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생각도 바뀔 수 있겠지만 제가 한 번 두 번 정도 사전 미팅을 했었는데 정치 성향 세그멘테이션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던 거는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이쪽에서 프레시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줄줄 오마이뉴스, 노포뉴스 있고 경향일보, 한겨레 있고 한국일보 있고 그 다음에 조중동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일보도 있고 세계일보도 있고 신문사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 뉴데일리까지. 도대체 들어갈 수 있는 세그멘테이션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언론사들과 차별화된 포인트로 허핑턴이 들어갈 수 있는 정치 그 세그멘테이션이 어디냐. 근데 허핑턴 포스트가 미국에 처음에 생길 때는 정치 세그멘테이션이 열렸습니다. 뭐냐면 왜 가디언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냐면 가디언과 허핑턴 포스트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뉴욕타임즈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하지 않으면서 허핑턴 포스트가 생기면서 허핑턴이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라크 참전을 반대합니다.
가디언도 그랬고요. 그러면서 이라크에 반대되는 정치 뉴스를 갖다가 셀렉션 해줬죠. 그러면서 아웃링크로 걸어줘서 오늘 당신이 반드시 이라크 전쟁에 반대를 한다면 읽어야 될 정치 뉴스가 무엇인지를 처음에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옆에 블로거들 나왔고, 지금 뭐 우리나라도 뭐 저도 나빠하진 않지만 이효리인가 이효리가 허핑턴 포스트에 글 쓰겠다는 게 다 모방한 거죠. 처음에 조지 클루니가 허핑턴 포스트에 글 썼죠. 조지 클루니는 엄청나게 반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프리카에 가서는 어디 출장 가서도 종이에다 써서 팩스로도 여가지고 그걸 블로그로 썼던 거예요. 그 열정과 하나의 정책 세그멘테이션이 열릴 공간이 존재했었던 건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한국 사회에 삐집고 들어갈 정치적 세그멘테이션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알아놨던 미국의 현재 지금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혁신적인 저널리스트들은 세대별 세그멘테이션에 들어갔어요.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는 40대, 50대를 생각하지 않고 20대만을 위한 뉴스를 만들겠다. 맥스까지 쳐서 35세. 저 같은 사람은 읽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35세까지를 자기는 세그멘테이션 하겠다. 근데 그게 성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 봐요. 오마이뉴스의 그 평균 독자가 38세를 넘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이미 40대를 넘었어요. 즉 진보 언론도 에이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6이 노화되면서 같이 노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20대가 저렇게 비어있으면서 일대도 좀 나타나고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즉 20대를 대변한 한국의 저널리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이러한 스타트업 개념의 어떤 저널리스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흔히 말하는 밀레니얼 제네레이션, 1980년 이후에 태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보지도 않는 9시 뉴스를 위해서 기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즐겨보고 있는 그 뉴스, 그거를 좀 더 더욱더 잘 만들자, 뭐 이런 것들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밀레니얼 제네레이션 세그멘테이션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빅 저널리즘에 대한 그 트레디션의 저널리즘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어떤 저널리즘의 어떤 시대를 열어가려고 했습니다. 또 이제 그 vice.com이라고 해서 제가 영어 발음이 안 됐어. vice.com. 워싱턴 포스트의 밸류에이션을 볼 때는 4배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4명이, 3명의 실업자가 만든, 저널리즘이죠. 제가 외웠었는데 지금 기억 못해서.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 하여튼, 1빌리언 달러였던 것 같아요. 올해 매출이. 근데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 순수이익이 25%입니다. 엄청나게 크고, 좀 우리나라에, 근데, 아이스닷컴 여러분 들어가셔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 26세 예를 들면은 제가 팀플이라는 친구가 만들었는데, 그 친구는 기본적으로 개발도 할 수 있으면서 근데 그런 걸 얘기하지도 않아요. 구글 글래스를 하나 얻더니 바로 밖으로 나가가지고 애들 스케이팅 타는 것부터 해서 촬영을 해서 라이브 하는 걸 연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터키로 날아갑니다. 터키로 날아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걔가 이제 취재하는 거, 자기를 이제 소셜미디어 저널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갈 때부터 페이스북에다 그룹을 하나 만들어요. 터키 데모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쭉 가가지고 중간중간에 자기가 취재하는 준비 과정들 다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구글 글래스로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현장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메인 뉴스, 지금 메인스트림 뉴스는 어디다 카메라를 댈까? 나는 여기다 대지 말아야지. 그것도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메인스트림 뉴스가 비춰주지 않는 각도에서 뉴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vice.com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20대의 분노, 20대의 저항, 20대의 섹스, 20대의 마약, 20대의 폭력. 그리고 이제 이라크를 가더라도 이라크 애들이 왜 하염병 던지는지 그걸 좀 취재하는 각도로 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자기네는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아니냐면, 자기는 그냥 주류 메인스트림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만 좀 걸고 있는데요. 좀 근데 문제는 거기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퀄리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방향성을 떠나서, 그래서 지금 HBO라고 미국에 있는 케이블 TV에서 그걸 사들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퀄리티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혼자서 편집까지 다 합니다. 프로그래밍도 할 줄 알고 편집도 하고 찍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열정이 차는 건 뭐냐면, 어떻게 내가 나의 독자 20대라 그래요. 나의 유저 20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뉴스를 만들까. 그러니까 이미 고민이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소비자들하고 이용자들하고 어떻게 만날까를 위해서 고민하는 영역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보기에는 저널리즘의 혁신들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혁신 저널리즘의 흐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들은 네트워크 속에 있는 거고, 새로운 제너레이션 터치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널리즘의 의미 변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 경로가 변화되면 제목과 구성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검색이나 포털은 제목, 자극적인 제목 경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SNS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의 가치도 고려하는, 모바일 같은 경우는 뭐 리딩타임이 7분이라고 얘기하고요. 리스크를 제가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이미지가 뉴스 호흡을 조절한다는 것들, 새로운 포맷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 시간 충분할 때
아, 예, 예, 예. 예를 들면, 그, 뭐죠? 그,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 애널리틱스라는 그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해서 편집국이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뉴스를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페이지뷰가 아니라 어텐션을 얼마만큼을 줬는가, 어느 영역에 줬는가, 어떤 영역에 아이볼이 갔는가, 이것까지 판단해서 기사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건 엄청난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또는, 뉴욕타임즈가 흔히 말하 도입했다는 유료화, 메터드 방법이죠. 한 달에 20개만 공짜로 읽게 해주고, 이거 웬만한 업체들 한국에서는 아무데도 도입할 수 없습니다. 브라우저마다 20개를 매번 측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IP 주소에 따라서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메터드 예를 들면 페이월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식 측정 능력을 갖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즉, 이미 그걸 또 외주 준 것도 아니에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체의 테크놀로지의 기술들이 대단히 높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클릭 저널리즘의 한계라는 건 뭐냐면 페이지 뷰로 모든 걸 결정하니까 이 클릭 저널리즘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지금 이번에 제가 뭐 얼마 전에 뭐 KBS 만났는데 KBS에서 지금 사장님이 떨어진 도료룡은 한 달 안에 SBS를 무조건 이겨라. 뭘로? 코리안 클릭의 뭐 통계치로. 코리안 클릭이나 이런 거 정확하지도 않은 전수조사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언론사에 전수조사하는 조직도 없습니다. 트래픽을. 그런데도 그 표본 샘플링하고 있는 시청률 조사 같은 샘플링하고 있는 템플링 그 샘플링하고 있는 그 통계로 어디를 이긴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연예지를 어떻게 사고 여기 언론사분들 많이 계시지만 많은 언론사들이 트래픽 1등, 2등, 3등 하는 데는 트래픽도 삽니다. 연예지라든지 스포츠지에서 사가지고 리다이팅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모 언론사의 트래픽으로 잡아버린다든지 사실은 그거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 하시고 있는 언론사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트래픽 경쟁, 그게 뭐냐면 페이지 뷰로 모든 것을 손가지 표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CEO가. 우리 요번에 그러니까 매경하고 한경이 대표적인 거죠. 매경 이겼니? 한경 이겼니? 그러니까 한경에서는 우리 요번 달에 매경 이겼니? 매경에서는 요번 달에 한경 당연히 이겼겠지? 이거 치면은 개박살이 납니다. 성과지표가 거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충격허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과지표를 마련해줘야 됩니다. 사회가. 아니면은 스스로가 마련을 하든지. 지금 지상파 같은 경우에도 시청률 때문에 지금 VOD가 워낙 많다 보니까 VOD까지 측정하는 시청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지표가 경영지표이기 때문에 광고의 어떤 효과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쪽에 대한 많은 니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스 영향력 측정 방법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들. 이것은 대단히 높은 테크놀로지 수준들을 요구한다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뉴욕타임즈나 가디언이나 또는 어벌시 같은 게 어벌시는 스스로 지금 벌써 어텐션 타이밍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몇 번에서 애들이 유튜브를 멈추는가. 끝까지 본 사람은 몇 명인가. 끝까지 보고서 공유한 사람 몇 명이고 앞부분에 1분도 안 보고서 공유한 사람 몇 명인가. 이런 걸 측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유의 카테고리는 사람들이 끝까지 보더라. 어떠한 유는 전혀 안 보더라. 이런 것을 끊임없이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벌스하고 버즈피드는 MIT나 허버드에 있는 데이터 분석가들,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 분석가들이 6명씩 정도씩은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 분석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죠. 심지어는 버즈피드는 뭘 하냐면 동일 콘텐츠의 제목을 20개를 달아봅니다. 달아봐서 30대 여성이 많이 공유하는지 40대 남성이 많이 공유하는지에 따라서 이거는 사실은 40대 남성을 위한 건데 20대 여성이 왜 이렇게 공유를 많이 하지? 제목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이걸 다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죠. 이러한 테크놀로지와 저널리즘이 많이 결합된 형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어벌스가 하고 있는 어텐션 미니시라는 새로운 측정 방법이고 가디언이 하고 있는 어텐션 애널리틱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디엄이라는 그 트위터 창업자만들은 토탈 타임 리딩이라는 걸 하고 뉴욕타임즈는 이제 PAR이라는 거를 했어요. 이건 근데 사실 공식적으로 아직 채택하지는 않았고요. 이거는 이제 1년간 펠로우십으로 와 있는 그 나이트 파운데이션의 펠로우십으로 와 있는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을 한 뭐 이러한 식의 어떤 부분들도 있었죠. 사실은 이제 뉴욕타임즈가 이제 특히 이제 펠로우십을 좋아해서 1년씩 개발자들을 자기 팀에 이제 수용을 하면서 진행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러한 개발의 흐름들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 가치, 흔히 말하는 영향력, 시의성, 저명성, 근접성에 따라서 뉴스 밸류를 측정하는 전통적인 저널리즘 방식도 퀘스천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영구 불변하는 것인가? 충분하게 소비자 중심의 뉴스 가치들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공유를 가능케 하는 뉴스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고. 아,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왓슨 대학의 베아고 교수가 썼던 논문에 따르면 그다음에 머리를 흔들게 하기보다는 감동을 주는 뉴스가 소셜에서 많이 공유된다. 그래서 좀 이러한 그 교훈을 주고 있고, 아, 이게 찐머만이라는 친구인데,
영어로는 딥몸 아닌가요? 이 친구가 유명한 친구입니다. 혼자서 한 달 동안 1700만 트래픽을 만들어내요. 근데 어벌스하고 버즈피디에서는 데이터 분석가들이 6명씩 붙어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는 육감으로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육감으로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이제 그 위스퍼라는 그 IT로 벤처로 옮기면서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트래픽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근데 이 친구가 뭘 하냐면 RSS 리더로 하루에 6천 개를 보더라고요. 6천 개의 아티클을 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이 A 소스에서 오는 건 바이럴리티를 충분히 일주일 뒤에 만들어낼 수 있는 소스들. 그다음에 뭐 일단 단계별로 해놨어요. 그래서 A에서 발생한 뉴스가 2단계에서도 누가 블로그를 쓰기 시작하면 이건 반드시 확산될 뉴스. 그럼 자기가 거기에 똑같은 주제로 다른 각도로 글을 쓰기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럴리티가 확산되는 이러한 뉴스 소스들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보면서 2시간씩 본다더라고요. 어떤 뉴스들이 되는지를 동물적으로 찍어냈던 친구가 이 친구인데 혼자서 보커라는 쪽이죠. 만들어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위스퍼로 가서 개인적으로 좀 주식을 하나도 안 사지만 이 친구가 위스퍼로 간 건 이유가 있지 않겠을까요? 여러분 위스퍼라는 서비스 요즘 한국에도 사용자가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미지를에다가 자기가 그냥 지금의 기분 지금 꿀꿀해 하면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골라주죠. 골라줘가지고 그거를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없애버리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러한 이제 서비스인데요. 근데 한국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 뭐냐면 영어 단어를 집어넣으면 그 모드에 맞게끔 이미지를 골라줍니다. 그러한 데이터 분석 능력은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데 여하튼 그런 위스퍼런 서비스로 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노나 비판이나 비난을 일으키는 뉴스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용기를 주고 모방하고 싶었던 열망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소셜에서 많이 공유됩니다. 이런 쪽으로 기사 생산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통계적으로 이제 입증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간의 이중성 나쁜 면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선한 측면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그래도 살만하지 않는가 이 세상들을 그런 내용들의 글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소셜에서 공유지수를 나타내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의 입증이면 이런 쪽의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3의 길들을 살아가고 맨날 똑같이 대치동하고 목동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다른 교육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이런 걸 보도해주고 기자들이 이래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더 커지는 것이 어쩌면 저널리즘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라는 것들을 데이터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뉴스 길이가 중요한가? 중요하죠. 우선 제가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저도 측정을 해서 오마이뉴스하고 노컷뉴스를 측정했는데 오마이뉴스의 기사 중에서 모바일에서 뉴스를 끝까지 읽는 것을 제가 한 달 동안 측정해봤을 때 60%를 넘지 않습니다. 기사를 어떤 식으로 들어갔지만 끝까지 읽는 사람 6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뭘 하나 심어놓고 발견률을 좀 측정을 했거든요. 그것까지 스크롤이 되는지. 그러니까 끝까지 소비하지 않습니다. 왜 아침 시간에 봐야 되는데 그렇게 긴 거 막 추천하고 그러면 어디다가 이제 포켓이나 있는데 저장을 해놓겠지만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지 않는 뉴스를 왜 만듭니까? 그래서 뉴스 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할 때는 7분을 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미디엄 보면은 거기에 이제 7미닛, 8미닛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거 소비자 친절성을 위해서 걔네가 측정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몇 분을 보는지 측정을 해놓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조건은 아니고요. 요즘 모바일 리포터지라는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 글입니다. 버즈피드에서도 맨날 리스티클만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려 6천자로 버즈피드로 올 땐 6천자는 엄청나게 긴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그런 스토리죠. 드류 필립이라는 자가 500달러에 미국의 디트로이트 폐허를 하나 산 거예요. 이걸 자기가 스스로 고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 왜냐면 디트로이트 지역이 이제 공장이 막 떠나니까 폐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난 살아보겠다고 해서 500달러를 주고 사고 여기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6,000달러 주고 써먹었는데 문제는 태블릿 빼고 스마트폰에서만 트래픽이 50% 나왔습니다. 긴 글도 트래픽과 모바일에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여러분들 모바일 글에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중간중간에 이미지들 잘 배치해놨어요. 흐름을 만들어놓고 페르티가 창업자인 페르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모바일을 왜 지하철에서만 본다고 생각하느냐. 침대에서도 본다. 침대에서 글이 재밌으면 1시간 이러고 잠을 원래는 12시에 자야 되는데 1시에 자더라도 읽고 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반드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모바일에 최적화된 내러티브와 포맷과 스토리텔링을 가져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들 속에서
사람들이 제가 아까 하드에 던졌던 New Behavior, 새로운 뉴스를 소비하는 습관, 스마트폰이 단순하게 짧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호흡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분석하면서 새로운 저널리즘의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려는 노력들이 현재 제한적으로는 미국과 캐나다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유럽에도 요즘 영국도 물론 되고 있고 네덜란드나 포르투갈이나 독일에서도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즉 스타트업들이 저널리즘에 결합하는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절망적이기만 했던 종이신문 시장에서 이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현재 청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그들은 철저하게 가장 큰 특징들은 기술력으로도 무장을 했지만 철저하게 자기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즉 5천만 국민을 위해서 뉴스 만들겠다는 생각은 버린다는 거죠. 어차피 5천만이 읽지도 않잖아요. 그럼 자기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여러분들 저기 기업에 들어가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가 커스터머가 누구인지 이게 20대 여성인지 30대 여성인지 그들의 소비 수준은 어떤지 정의하잖아요. 그런데 저널리스트들은 가서 그 소비자 정의를 안 해요. 왜? 항상 우리가 5천만 국민을 다 상대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의 비즈니스라면 우리 것의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내 글을 읽었던, 내 글 기사를 읽었던 독자가 20대가 많은지, 30대가 많은지, 40대가 많은지. 읽어도 되는 거예요. 슬로우뉴스하고 포브스스. 저도 뭐 같이 만드는 데 참여를 했지만 요즘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슬로우뉴스가 월 트래픽이 한 35만, 포브스스가 한 120만 나옵니다. 좀 더 이것이 잘 되길 저도 이제 바라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슬로우뉴스와 포브스스의 그 페이스북 독자를 제가 샘플링으로 해봤더니 다 35세가 넘으시더라고요. 제가 포브스도 심지어는 30대가 넘어요. 아, 20대를 위한 뉴스는 아직도 못 만들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저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도 사실 샘플링만 물론 100% 아는 건 아니지만 페이스북 라이크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이 샘플링에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독자에 대한 탐험이라든지 정의라는 것 노력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초반에 그 종이신문이 사라지는 시장이 있긴 하지만 새로운 혁신의 어떤 흐름들 또한 우리에게 있고 이걸 바꿔나가려는 노력들이 지금 한국에도 조금씩은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못 찾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저널리즘의 미래는 결국은 그 성찰하려고 하는 저널리즘의 근본적인 어떠한 태도에서부터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저널리즘이 망하, 종이신문이 사라지는 것이지 전통 지상파 뉴스가 축소되는 것이지 종이신문이 저널리즘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오늘 마지막 강의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모바일로서의 이제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충분히 하는데요. 문제는 그럼 과연 기존의 어떤 물론 이제 기존의 미디어에서의 그 운전기라든가 이제 설비 비용을 빼면 많은 부분의 이익이 지금보다는 낮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 대다수의 온라인 매체가 유지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모바일에서의 플랫폼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럼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단기적으로 그런 어떤 빈곤함 이런 부분들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결국 저는 약간 기자분들이 말씀하신 걸 좀 종합해서 그 제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한 몇 년, 몇십 년 뒤에는 약간 예술가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만 빈곤과 항상 싸워야 되는. 이런 어떤 직업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독일로 치면 슈피겔 온라인이라든지 몇 군데는 이미 온라인 영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월급 많이 받아가고 있고요. 물론 이제 모든 매체가 그럴 수는 없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은 디지털 뉴스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라는 건 저는 잘못된 신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으로서 자꾸 종이신문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그 패러다임으로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널리즘에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을 때 제 친구들이 어디서 일을 하냐 보면 대부분 언론사에서 광고국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미디어 경영했던 친구들은 뭘 하냐면 우리의 광고 효과 분석, 우리 기사의 리치 범위를 분석하고 주로 30대가 많이 받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개발을 강제적으로 콥을 배우라고 해서 배우고 막 그랬었는데요. 주로 해서 뭘 하냐면 언론사에 가가지고 방송사에 가서 시청률에 대한 조사라든지 독자의 구독률 조사하고 이들이 패턴이 어떤지 해서 정확하게 그 광고 이펙트가 어떤지 해서 기업에다 보고서까지 제출해 줍니다. 지금은 광고 대행사가 하는 일을 독일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서 방송사에서 직접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광고를 했으면 이거 이
기사 광고가 붙었던 주변 기사에 실제로 어떠한 사람들이 봤는지를 해서 광고 효과가 어떤지를 보고서까지 제출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광고 단가를 높여가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광고국이 어떠냐면, 그러니까 즉, 물론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게 잘못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광고국이 가장 저기 학위도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개발력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한국은 광고국이 영업 베이스잖아요. 기술 베이스가 아니라 영업 베이스로 있다 보니까 광고주하고 술 마시고 놀고 그러니까 그분들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게 주로 영업 돌아가는 메커니즘인 거죠. 이러면은 여기에서 혁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고 우리의 기사를 그들은 이쪽에서 연구하는 건 끊임없이 어떻게 밸류업할까를 연구합니다. 기술적으로 해서 입증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영국의 써니 그 써니 광고 단가가 높겠습니까? 가디언이 높겠습니까? 가디언이 10배가 넘게 높습니다. 판매 부수는 써니 100만 부가 넘고 가디언은 38만 부잖아요. 왜? 가디언은 정확하게 타겟층에서 기업들에게 필요한 고객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써는 예를 들면 거기다가 시티뱅크가 JP모건이 광고하겠습니까? 절대 할 일 없죠. 벤츠가 거기다가 BMW가 거기서 광고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하지만 가디언 합니다. 왜? 가디언의 구독층 중에서 그렇게 타겟팅 돼가지고 벤츠나 BMW나 또는 JP모건에서 관심 갖고 있는 독자층이 여긴 도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광고 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비즈니스 논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장 논리로 싸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이 온라인 저널리즘에 저는 미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널리즘, 기자만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윤정기가 있어야 됐던 것처럼 여기에는 데이터 분석가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그 배달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에는 끊임없이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고 개발자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윤정기 없는 기자는 필요 없었던 거잖아요. 종이신문 시대에. 근데 왜 여기서는 기자만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온라인 비즈니스도 디지털 뉴스 시장에도 거기에 새로운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들이 협업할 때 다양한 비즈니스는 저는 만들어낼 수 있고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용기가 저는 내는 것이 지금 어쩌면 더욱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00년 뒤에 분명히 저는 우리 후세들이 보고 지금의 저널리즘의 한계에 대해서 다른 정말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보라볼 수 있다. 왜 그것밖에 생각 못했냐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우리가 종이신문에서의 메커니즘을 좀 더 사고를 벗어던져서 아, 온라인 뉴스 시장은 새로운 생태계가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형적으로 잘하는 것이 그 나이트 파운데이션이 생태계를 조성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퍼블리카가, 프로퍼블리카가 그걸 했어요. 자기네 탐사 저널리즘에서 했던 것을 오픈 데이터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일반 언론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프로퍼블리카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즉, 탐사 저널리즘의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 저널리즘들을 하기 편하시게 우리가 DB를 만들어서 API로 아주 저가로 제공해 주겠다. 이런 생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굳이 하지 않아도 거기 있는 DB 가지고 들어가서 접속해서 새로운 그래픽 만들어서 새로운 뉴스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러한 생태계가 온라인 저널리즘에 맞게끔 만들어질 때 사실은 조금의 혁신들이 모여서 좀 판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특정 언론사가 이 판을 다 바꾸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미국은 그렇게 바뀌니까 최근에 작년 컨퍼런스죠. 그러니까 저널리즘 스쿨,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신방과의 학회에서 뭘 했냐면 우리 신방과를 개혁하자. 지금의 저널리스트에 맞게끔 종이신문 기자를 이제는 더 이상 육성하지 말자. 더 이상 그렇게 육성하지 말고 디지털 저널리즘에 맞게끔 교육 프로그램도 바꾸자. 그래서 지금 일부 대학에서는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 뿐만이 아니라 저널리즘과에다가 개발을 갖다가 반드시 의무교육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개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 반드시 기자가 코딩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코딩을 이해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코더들하고 코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흐름들까지 지금 혁신이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 부분이 단절됐다는 게 제가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관점에서 해외 사례들은 좀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한국의 디지털 저널리즘에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능성이라도 보이고 있는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저널리즘은 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뭐 테크놀로지 이슈도 있고 뭐 데이터 분석 이슈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어떤 그 브랜드 신뢰도 브랜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이 디지털 저널리즘과 이게 신뢰도 브랜드 이 부분의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두 가지를 좀 예, 그 좀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뒷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말했던 뉴스 중복 때문에 급하게 뉴스를 만들다 보니까 저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형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속보 경쟁이 너무 지나친 거죠. 지금 네이버 검색에 1위부터 10위가 뜨면 그거 맞추려다 하다 보니까 팩트 확인 없이 빨리빨리 가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저널리즘의 신뢰를 좀 붕괴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글쓰기 방법에서 정확한 인용이라든지 링크, 상대방에 대한 링크의 존중, 웹 서비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잘하고 나머지는 링크 걸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패턴들이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있을 것 같고 한국에서 시도는 뭐 과거로 치면 저는 뭐 플로터도 되게 중요한 시도였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개인적으로 글을 써서가 아니라 그런 광고들을 안 받고 사실은 정말 정직하게 하려고 했던 노력들 그리고 사실 플로터는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저널리즘이 아니라 그 학원이죠 학원이 아니라 그 교육 아카데미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게 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도 그 교육 사업으로 전체 매출을 50%를 갖고 왔거든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한국에서도 저는 뭐 꼭 슬로우뉴스나 포스트만이 아니라 뭐 요즘 뉴스 페퍼민트도 있고 뭐 이런 조금씩의 흐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되게 파워풀하게 되는지는 저는 미디어 파워는 없다고 생각하고 좀 허핑턴 포스트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코리아가 있어주면 그래도 아 긴장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저렇게 엉망을 하지 않고 좀 잘해가지고 아 가능하구나 20억 갖고도 저렇게 훌륭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만들 수 있구나 언론사 큰 언론사인데 20억 쓰는 건 큰 돈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러면 저 돈 좀 돈이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성공 사례를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못 만들 것 같아서 제가 좀 두려운 거고 그리고 저는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보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개별 오마이뉴스도 지금 걱정하는 것은 에이징이에요 에이징 근데 오마이뉴스 브랜드는 절대 20대 제가 보기에는 확보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저는 시장에 빈 공간이 있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나타난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매체들도 저는 20대를 겨냥한 매체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시장이 빈 공간이에요 근데 20대에 왜 저기 밀레니얼 제네레이션을 가냐면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네이티브 애들 합니다 예를 들면 클럽에 대해서만 뭐 시리즈를 한 8개를 찍어요 나이트클럽에서만 하이네켄이 지원을 해주고 근데 누가 봐도 클럽 경영자라면 꼭 봐야 되는 거고 클럽을 한번 들어가기 위한 이용자들도 봐야 되고 너무 잘 찍었어요 거기 있는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작업하며 배치들은 어떻게 하며 의사 색깔들은 왜 저런 색깔을 고르며 거기 있는 댄서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며 정말 다큐멘터리를 잘 찍었거든요 하이네켄에서 왜 하냐면 20대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를 알아갑니다 저희 아버님은 아직도 LG라고 하고 골드스타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브랜드 인지가 아직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광고 시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광고들을 만들어가고 제가 여기 사례를 다 안 보였지만 미국의 커브드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버티칼로 들어가는 업체분의 복스 미디어에 판매됐죠 다양한 그 저널리즘 형태들 속에서 비즈니스 모델 찾는 건 대단히 많이 있고 한국에는 아직 없지만 저는 이 시장의 그 틈새가 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혁신 저널리즘을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저는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만드는 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 예.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좋은 사례들도 많이 얘기해 주셨고 그 외국의 뭐 지금 다양한 시도들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다른 환경이 뭐냐면 외국에는 네이버가 없고 국내에는 네이버가 있다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뉴스 유통 구조에서 굉장히 핵심적 역할을 하는 네이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질문 더 덧붙이자면 그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20대에서 35세 사이에 시장이 비어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독자로서 시장인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뉴스를 어쨌든 이제 사업을 하려면 광고 시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광고주 마음에 들도록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주와 정치적 목적으로 이제 광고를 받는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건데 20대를 타겟팅 한다고 하면 과연 그쪽에 광고 시장이 생기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후자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뭐 20대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수치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하니까 뭐라고 말씀은 잘 못 드리겠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인포메이션 오버로드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숙제이지만 저는 그것이 비즈니스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맛집 검색해가지고 갔다가 저 낭패당한 적이 너무나도 많은데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버티컬한 영역에서도 그러한 좀 그 요즘 그러니까 컨텐츠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영역에서 좀 들어가서 충분히 비즈니스를 갖다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슈비겔 온라인 같은 경우도 큰 대형 비즈니스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중거래 시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해서 에어비앤비가 들어가 있는 시장에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시장에 자기네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 들어가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인포메이션 어스메트리가 존재하는 것, 즉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해서 나름대로 저널리즘이 신뢰도를 갖고 그 정보를 조절해주는 시장에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트너 데이팅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이제 신뢰의 도장들을 찍어주면 어느 정도 정보의 그 불균형들이 완충되는 이런 시장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의외로 큰 빅 컴퍼니만 생각하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없을 수 있지만 네이버에는 언제든지 광고하지만 지상파에는 광고 못하고 종이신문에는 광고 못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들도 시민과 소비자를 찾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네이버의 종속성을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실수하셨잖아요. 실수한 거거든요. 초반에.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잘 나오기 전에 조이스라든지 조선일보가 네이버를 이기고 있었죠. 한 번 내준 다음에 그러니까 같이 자라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구조에 의해서 저는 일종의 네이버를 나쁜 의미에서 아니라 몬스터라고 생각해요. 괴물이죠. 근데 새로운 괴물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로 독립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 되고 퀄리티 저널리즘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구조상. 제2의 몬스터를 키워야 됩니다. 즉 사람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 소비할 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얼마 전에 버즈피드 통계 나왔죠. 그러니까 트위터보다 왓츠앱을 통한 뉴스 소비가 훨씬 더 공유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즈피드 같은 경우. 그러면 밴드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북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블러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페이스북 유입량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포크스 같은 경우 월 130만 트래픽인데 거의 80만이 페이스북으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의 몬스터죠. 왜? 페이스북이 알고리즘 바꿔버리면 또 당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 일어나고 있는데 여하튼 저는 그러니까 그런 제2 뉴스 플랫폼을 새롭게 키워내서 힘의 균형들을 가져가는 것 외에는 네이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버즈피드의 리스티클 같은 경우 요즘에 뭐 위키트리도 많이 하고 그 외 매체들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미지 그리고 한 줄 캡션 정도 달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과연 정말 기사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혁신 저널리즘으로 갈 때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가 질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지금 허핑턴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는 허핑턴 포스트의 50% 이상이 그 네이티브 애드에서 들어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에도 존재는 하거든요. 흔히 이제 뭐 애드버터리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잡지에도 충분히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신문에서는 드러나지 않게 지면 바꿔치기나 뭐 리뷰 기사 뭐 한 면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네이티브 애드로 가는 것도 바람직한가에 대한 또 의문이 좀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잽 자비스 같은 경우에 조금 최근에 이제 네이티브 애드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품 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저널리즘의 신뢰도를 깨는 거다. 리스트를 무슨 저널리즘으로 볼 수 있느냐. 뭐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존재하고 저도 그것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비판이 있으니까 버즈피드도 아까 말했던 그런 리포터지 같은 것도 만드는 거고 탐사 저널리즘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버즈피드나 어벌씨가 하고 있는 것은 1층의 도달 범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자면 1월 달에 버즈피드에서 가장 트래픽이 높았던 거 1위부터 11위로 뽑았더니 무려 8개가 퀴즈였어요. 근데 버즈피드 여러분들 퀴즈 들어가 보세요. 거의 제가 보기엔 천재적입니다. 이 개발과 함께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퀴즈를 하다 보면은 막 성향 맞추고 오스카에서 어떤 스타일이 맞는지 날마다 하루에 두세 개씩 퀴즈를 올리는데 뉴스를 맞춰서 예를 들면 일종의 뉴스에 대해서 새롭게 소비할 수 있고 시각을 조금씩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저널리즘 뉴스가 모든 것을 채워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저는 그러한 것도 하나의 생태계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버즈피드 시도로지면 이건 저널리즘의 종말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하나 정도의 서비스가 있으면서 어텐션을 환기시켜줘서 이거 내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 왜 오바마 행정부는 셧다운했을까? 그걸로 버즈피드에서 많이 달았거든요. 리스클로. 근데 나우디스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만 특별하게 1분 25초짜리 뉴스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셧다운 같은 경우 충분하게 그런 주제가 있을 때는 거기서도 길게 나오기도 하고 새롭게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스티클 하나만을 보고 이게 저널리즘이냐 아니냐고 저는 보기는 어렵고요. 버즈피드 전체가 지향하고 있는 저널리즘적 기능 자체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미디어 파워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리스티클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저널리즘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외로 그 리스티클을 그 단순한 것들 그렇게 많이 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네이티브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에디토리얼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처음에 이제 뉴욕타임즈도 그래서 이제 거부를 했던 건데 여기에는 광고란 걸 꼭 표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에디토리얼이라는 것은 그 기업을 홍보해 주는 거죠 사실은. 황사가 막 그러니까 여기서 바르기 좋은 스킨은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건 이제 누가 봐도 이제 광고성이죠. 실제로 그것이 기자가 써봤는지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를 들자면은 그 황사 현상에서만 다루고 파워드 바이 아모레퍼시픽 이건 좀 다르다라는 거. 황사 기사를 막 다루면서 이때 최고로 좋은 것은 이 스킨을 바르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누가 봐도 광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널리즘과 결합한 네이티브 애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그 제품에 대한 것들은 커팅합니다. 그래서 지금 버즈피드 같은 경우는 40명이 그거 제작에 달려들고 있는데요. 제작비도 따로 받고 노출비도 받아서 사실은 매출이 되게 높은 건데 버즈피드는 이제 말을 해요. 자신들은 기자들은 네이티브 애드에 관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뉴욕타임즈도 최근 25명으로 그 팀을 꾸렸는데 크리에이션 센터라고 해서 자기네들도 기자들은 여기 관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선언한 게 우리는 기자가 하겠다. 기자가 해야 기자가 지켜야 될 것과 안 지켜야 될 걸 알기 때문에 도를 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논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이티브 애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아직까지는 어떤 특정 제품이나 확정 브랜드를 홍보하는 용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서 그 선을 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저도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이 네이티브 애드가 저널리즘을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비도덕적으로 에디토리얼이 저는 의외로 더 저널리즘을 망쳤다고 생각하는데 황사 현상 달아주면서 어떤 스킨 쓰라고 그러고 제가 요즘 최근에 본 기사인데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널리즘을 붕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좀 낫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답은 아니지만 근데 이런 걸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결국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답을 찾아낼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저는 시도하는 부분이 낫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저희들도 시민단체들도 학자들도 그렇고 그걸 무시할 게 아니라 잘못하고 있으면 또 이것도 비판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좀 이런 생태계적인 어떤 관점에서 같이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분만 더 아까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전에 한국에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없다는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얼마 전에 들풀넷이라는 글에서 본 건데 AP 뉴스랑 비교하면서 그 경주 리조트 공개하는 걸 보셨어요. 거기서 봤을 때 저도 이제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게 그런 필요 없는 취재원 보호랑 또 이제 좀 피곤하죠. 그런 피동형 표현으로 가득한 그런 기사만 있는데 그런 팩트를 확인하는 정말 팩트를 확인 여부를 떠나서 독자들이 이제 팩트인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것 안에 세그멘테이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강의 들었을 때도 되게 놀랐던 건데 직접 이용해 보지 않으면은 모르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것들을 서비스랑 트렌드들을 직접 경험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큐레이션을 다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계시는데 언제 그렇게 다 하시는지 좀 비결 같은 걸 듣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그건 제가 이제 저널리즘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특별하게 할 말은 없어요. 근데 과연 그것이 세그멘테이션이 될까 할 때 저는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습관으로 벌써 우리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재할 때 모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부에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담당자에 따르면 이것이 않고 미국 저널리즘 같은 그 사람 이름 적거든요. 이름 적지 않으면 아예 기사로서 통과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이제 들풀님이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건데 저도 100번 동감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널리즘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칙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원칙이 그건 대단히 공급자주의적 관점이죠. 소비자가 그걸 원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듣고 제가 이제 제가 구글이 제일 미운 거는 RSS 리더 없애서인데 제가 조금은 이제 RSS의 중독자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보게 되면 제목만 보는 블로그가 저도 한 700개에서 한 8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은 블로그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퍼센티지를 보면은 독일 블로그가 한 40, 50%, 그다음에 미국 블로그가 한 40, 50%, 한국 블로그가 한 20% 정도 되는데요.
한국 블로그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한국은 이제 슬로우뉴스나 이런 데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블로그를 갖고 저의 방법은 항상 얘는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쓸까라고 생각하면 얘가 구독하고 있는 RSS 리더는 뭘까? 과거에 그 RSS 리더가 그걸 해줬어요. 그 친구가 별표, 제가 팔로잉을 하면은 그 친구가 별표하는 원 블로그를 소개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봐도 반드시 그 사람을 또 블로그를 구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그 블로그가 읽는 블로거를 이렇게 계속 찾아가려는 노력들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우선 시간이겠죠. 시간. 제가 사실은 뭐 사적인 얘기라면은 사적인 걸 물어보셨으니까 결혼한 지 한 17년은 됐는데 아이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 개인에게 쓸 시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듣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경험도 해보게 되고 그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저 개발 진짜 몰랐거든요. 강제적으로 제가 12학점을 개발을 들었었는데 그런 면이 저한테는 IT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던 가장 경험이었어요. 저는 사실은 뭐 그냥 건너가서 융합이라고 요즘 나오는 거 슬로건으로 필요하지만 저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전공을 딥하게 하다 보면 만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러한 접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솔직히 말해서 기자분이 개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의 이해 수준만 갖춰내면 되는 거고 저는 그것이 저한테 그 이후에 IT 흐름을 볼 수 있었던 두려움 없이 볼 수 있었던 기회를 제공해 줬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든 그런 간접적으로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를 끝내고 오늘 졸업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